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휘청였습니다. 모더나가 백신을 내년 초까지 만들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a brand new vaccine, 완전히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면 2022년 초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large quantities, 이때는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거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모더나가 이 같은 발언에 20%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또 화이자도 이 신종 바이러스를 연구 중이라고 밝히면서 6% 급등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모더나 측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년 초쯤에는 어쨌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네. 자,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건 아닌지. 뭐 정확히 지금 짚으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거는 반복될 수 없고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근데 뭐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mRNA 제조공법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만. 자, 맞추는 데까지 지금 내년 초라 그러는데 내년 초라는 게 1월인지 3월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중간이 네. 2월 쳤더라도 지금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맞은 이후에도 지금 14일에서 뭐 28일 사이에 항체가 생성되는 기간까지 생각하면 좀 3개월이 훌쩍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겨울이라는 재확산 조건이 충족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훌쩍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모더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새가 뭐 빨리 확산이 되면은 굉장히 또 다시 2019년 어게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초가 아니라 빠르게 지금 뭐 모더나나 각종 의약회사에서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빠르게 하여튼 지금 이 부분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네. 의학적인 그런 분석이 빠르게 끝나는 것이 일단 이런 항생제나 이런 네. 거에 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모더나, 뭐 화이자,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시 또 오미크론 백신을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 공백 기간이 줄어야 이 확산이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좀 덜 줄 것 같은데 이게 참 시간이 야속합니다. 이 오미크론의 변이가 조금 확산이 좀 자제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다음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앨런 머스크고요. 내용은 그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자, 일론 머스크 from 그라고 했고요. to everybody 모두에게 보내는 메일입니다. 제목은 4분기 배송대 cost efficiency 비용의 효율성이라고 적었네요. 그럼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는요. minimizing cost of deliveries 이 최소화해야 합니다. 배송비를 최소화하는 데에 focus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급행 수수료나 overtime and temporary 초과 근무자 임시 근무자에게 많은 지출 하기보다는 배송비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적 달성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갑작스런 입장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지 고무님 앵커님 알려주세요. 자, 다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네. 또 뭐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비용, 배송비를 최소화해야 된다. 제가 직원이었으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얘기한 대로 기존 목표 달성이 뭐 최고의 이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평균 연간 인도량 대비 50% 성장률 안 하면 니네 뭐 알아서 해. 이게 일론 머스크의 지금 뭐 내부적인 얘기인데 지금 뭐 중국에서도 지금 유럽으로 가야 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뭐 동부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공급망 특히 이제 배송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무슨 뚜렷한 그럴까요? 지금 뭐 방법이 있나요? 예, 방법도 없어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뭐 전 단계에 대개 이제CEO들이 이 비용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 예, 구조조정 전 단계의 비용 얘기 한번 하거든요. 그걸로 봐야 되는지 또 일론 머스크의 또 일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 좋은 거는 분기말 개념이 없어졌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뭐 내년도 초에 두 가지죠. 내년도 초에 물량이 많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의 서막인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텐데 일단 생산은 뭐 그런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내년도 초에 또 다른 모습
네. 하여튼 일론 머스크 번역기 하나 새로 사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뭐 테슬라의 이야기였는데, 아, 참 테슬라도 어쨌든 이 공급망 대란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에서 이런 입에서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오는 걸 보면, 그렇죠. 이 공급망 대란이 테슬라에게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또 작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이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또 다시 이런 새로운 변이가 나왔을 때 과연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이 다른 월가 애널리스트들과 많이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였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얏트 호텔이 있었습니다. 다른 애널리스트들 only 13%, 13%만이 매수 등급을 부여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향후 12개월 안에 하얏트 호텔이 2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쉐이크쉑입니다. 쉐이크쉑에 대해서도 다른 월가 애널리스트들 매수 등급을 부여한 사람이 less than half, 절반 미만이었는데 골드만에서는 역시 1년 안에 16%나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모더나 등도 있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 이야기는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 요즘 못 믿겠습니다. 근데 또 맞췄잖아요. K카 지금 예, 보고서 나오는 막 쭉쭉 오르는데 자, 골드만삭스의 전반적인 건 제가 읽은 톤은 이렇습니다. 내년도 네. 가면은 지금 기업의 한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업의 25%만 네.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다는 게 아니고 큰 가정은 나쁘다예요. 그런데 25%만 좋은데 그 25%를 찍어서 드릴게요. 여기에 투자하세요. 이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트나 쉑쉑 이런 데 가고 지금 뭐 특이하게 벌써 뭐 보잉이라든가 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든가 아예 종목을 찍어갖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골드만삭스 내년도 전체 보고 뭐 이러는데 특이하게 지금 종목들까지 내려간 거로는 전체 시장 나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천하는 몇 개는 굉장히 좋으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시죠. 이 톤으로 가는데 과거의 골드만삭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뭐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하지만 또 맞춘 것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내년 전략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영훈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왓츠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